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가 그동안 이번 I Need You 활동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자켓과 뮤직비디오 이번에 후속곡 하는 거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쁘면 항상 좋은 거죠. 인생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바쁘다고 투덜대면 안 되고 바쁘면 저에게 그만큼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파이팅! 쩔어! 쩔어! 지금 쩔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 쩔어있나요? 멋있나요? 10102124 1224 뭘까요? 제가 서울 처음 올라온 날이에요.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지금 이 의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1년 4월 24일 제가 아마도 캐스팅된 날일 거예요. 그래서 방탄이 되었죠. 할 게 많아요 제가. 종이도 던져야 되고 안경도 던지고 손질도 부서서 던지고 뭐 이런 느낌.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방탄소년단도 쩔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본 유명 유튜버가 리액션 영상을 올린 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Yeah, yeah, yeah. Wait, this is cool. 화면 안에서도 화면 밖으로도 저희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뭐 숨겨야 돼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럽습니다. 현재 10대, 20대를 두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말합니다. K-POP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팬들과 유연하게 소통하기에 적합한 굉장히 시각적인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팬들이 일방적인 수용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지금의 팬들은 아티스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웃겨요, 저희. 약간 꽁냥꽁냥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건설을 만들어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시고 확인하세요. 우리 뭐 앞으로 남은 앞으로 남다기보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빨리 하고 싶고 그렇다. 오랜만에 찍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매사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은 뭔가 항상 실천들을 안 해왔었는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뭐 장비 같은 것도 사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작업이나 기타나 그런 걸 다시 잡아서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뭘 해볼 생각이다. 그렇다. 록 끝. 자, 왔어. 8월 1일 오픈. 네이버 VIP. 하나야. 안녕. 우와, 뭐야, 헐. 우와, 신기하다. 아, 진짜. 방탄소년단, 완전 부끄럽네. 나 네. 지금 넣고 보고 있어. 무섭게도 잘 들을게. 네. 쪼개 형 그렇게 돼요? 나 이렇게 돼 안 돼. 사랑! 하트 들고 왔어요, 오늘. 나는야 부산의 왕자. 나는야 대구의 왕자. 나는야 과천의 왕자. 나는야 광주의 왕자. 너는야 대구의 왕자. 너는야 부산의 왕자. 우와! 사랑해요. 지금 한 명 없어. 너는야 일산의 왕자. 제일 왕자를 빼면 어떡해. 끝났어요. 여러분, 판타스틱 4 응원 나와요. 4일에 들어요. 그거 꼭 들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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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상이에요? 네! 저희가 아이니즈 때 1위 공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쯤 지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랩몬스터가 좋은 기회에 같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켰다! 과거 K-POP이라는 용어가 막 쓰이기 시작했을 때 영화 관계자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영화는 자막을 달고 나가니까 세계로 수출이 가능하겠지만 한국어로 된 음악은 언어 장벽 때문에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중음악을 대부분 노래 자체로 소비했습니다. 영어처럼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된 노래는
쉽게 세계 팬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한국어처럼 소수만이 쓰는 언어로 된 노래는 알려지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어. 지금 딱 4시 우리가 5시에 공연이니까 그러니까 4시 15분이니까 지금 저희는 준비를 먼저 하도록 먼저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 안녕. 재미없어요. 빠빵. 그런데 한국어로 노래하는 방탄소년단과 K-POP 아티스트들의 열광하는 세계 팬들을 보면서 음악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싶어 가만히 좀 있고 봐. 뭐 내 모든 게 비범 그저 그럴 수 없다. 헤매고 있던 때 마침 음악이 나를 찾았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넌 나 여기로 데려왔지.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역시 이 뭔가 교감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저희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재밌는 무대들도 많고 네. 여러분 제가 있어요. 화이팅 합니다! 반갑다! 어디를 갔었죠? 일단 저희 태국 왔었고 또 칠레 말레이시아, 브라질, 안녕하세요. 생얼로 돌아온 지민입니다. 뭐 거짓 왔다 물어. 나라. 저 사람도 장난 질이냐? 나라. 아참 중앙으로 가져온다. 나라. 이맘대로 가져가지 마. 나라. 형국이 너도 이제 곧 지민 생일인데 이제 형이라도 그냥 한번 때리는 게 낫지 않아? 뭐. 이제 꺼. 아 끄지 마. 여러분. 잘 나오니 2015년. 10월 13일 지민의 로그 생일 로그. 사실 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이라서부터 행복하고 사실 그런 게 들뜨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면 난 항상 들떠 있으니까. 나 생일도 생일인데 이제 계속해서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 요즘에 활동 끝난 지도 좀 됐고 해외 활동을 한다고 간간이 밖에 모습을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빨리 더
좋은 앨범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나 너 팬인데? 여러분 지금 방탄소년단 생으로 보고 계십니다. 1절, 2절을 나눠서 부를 거예요? 아니면 같이 1절, 2절 부를 거예요? 진짜 심장 돌리자. 설레고 와,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되게 영광스럽고 그렇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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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팟!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열심히 이 공연장이 곧 수많은 아미 여러분들로 채워질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정말 떨린다. 오늘 부모님이 오니까 좀 더 긴장이 되는데. 저희 부모님 와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야 우리 부모님 세 분만 오신다 그랬거든요. 부모님 그리고 동생. 부모님이 세 분이라. 아니 부모님 세 분 오신다 그랬는데 대본 세 분이라니 갑자기 열한 분이 될 거지 뭐 우리 친척들까지. 형님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아미들도 파이팅. 그런 거는 좀 정신줄 잡고 딱 맞출 때 맞춰줘야 멋있어. 네, 맞출 때 맞추자. 특히 난 짝, 쩔어, 상남자, 호르몬, 뭐, 투머로우 한 이 정도? 네. 그런 거 꼭 맞춰줄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래로, 아래로. 자, 아래로. 둘, 셋, 방탄소년단! 조금 돌려볼 틈 없이 어느새 나는 가족의 자랑이 됐고 어느 정도 성공은 했어. 사촌이란 말하는 그중 생각은 안 해도 그 당시 나는 어렵고 무서울 게 없었지. 몇 번은 좌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달라진 거라고 그때에 비해 조금 커진 기왕 동할 때에 비해 조금 섬스케지 이제 남산 동해지야 작업실에서부터 아구절까지 깔아놓는 빈청춘의 주저 주인 모두 말했지 오버하지만 나가 잠시고 감히면 집안 걸어내니까 그때부터 신경 안 썼지 누가 뭐라든지 그저 내 걸린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갔던 네가 보기에 지금 난 어떨 것 같냐 내가 보기에 어떨 것 같아 내가 망하게 기도했던 몇몇 놈에게 모를게 집안 걷어낼 것 같냐 새끼야 I don't give a shit, I don't give a fuck 하루 수백 번 힙번처럼 말했던 내게서 신경 꺼질 때 나 좌절 나 보고 고개 숙여둘게 우리는 아직 좀 더 어려 걱정 붙들어 맨 고르지 않은 거는 넌 피식이기 마련이거든 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진짜 실수다면 모두 다 이겨내본 말 쉽진 않지만 가슴에 새겨 나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세게 발발발 I'm forever mine, never mine 그 것도 다시 기박힌이라도 뛰어가 Never mind 세상에 네게 어쩔 수 없는 게 정말 나 You better never mind, never mind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속에 불발마 Say what? Never mind, never mind 포기하기에는 노래 나도 좀 더 어려워 Never mind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속에 불발마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속에 불발마 Never mind 황인아 파트 2 인트로
Never mind.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로?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무대구나. 그리고 우리 아미 앞이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왔어요. 아까 이제 무대를 할 때 이제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아,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아, 다시 한번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 우리 다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무대에 있고 이 무대에서 우리 가족한테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필요 없이 진짜 화양의 나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다들. 감사해요. 그 제가 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 요즘 정말 뭐 청춘 힘들다 많이 하잖아요. 뭐 88만원 세대, 뭐 제가 가사에 썼듯이 5% 세대, 뭐 7% 세대 많은데, 어떤 거창한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시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행복은 정말 잡았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잡으러 얻으러 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힘든 순간조차 아름다운 순간의 일부라고, 어떤 한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저의 화양의 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희 정말 자랑스러운 아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동생! 보고 있나? 난 네가 레몬 형 말을 좀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뭐 회사에 출근하시는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부동산에 나가신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 동생도, 네. 네, 그리고 저기 정말 길가에 길을 잃은 뭐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 마음속에 은하수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은하수를 발견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어떻게 죽었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해도 죽을 때까지 화양의 날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의 화양의 날을 들으시고 자신의 마음에 피어있는 화양의 날을 찾고 은하수를 찾고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난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 그냥 내게 웃어줘.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산을 항상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산을 항상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세요.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게끔. 그런데 하지만 저희 방탄소년단은 항상 저희 뒤에서 밀어준다는 생각보다 아미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오래오래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높게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쫙 멀리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손번호등에 닿지도 않을 쫙 위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고대도 정상에 딱 올라서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현장에 계신 아미분들, 현장에 안 계신 아미분들 모두 정상에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 길들이 전부 화양연화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 전부 다 화양연화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화영연화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삼성춘은 한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진짜로 짜증나서 생긴 사람을 보게 되고. 정확하지? 아! 후렴나! 빅뱅 선배님 몬스터! 민주가 천재. 뭐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아. And I see swimming pools and living rooms and every place. I see a little house on the hill and children's names. I see quiet nights put over ice and sacred. But everything is shattering and it's my mistake. Only fools fall for you, only fools.